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니트를 입고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요. 이거 옷 자체가 굉장히 웜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메이크업도 약간 오렌지빛 도는 구운 오렌지 같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세팅하는 동안 너무 당김이 심해서 요거 사이닉 토너로 지금 한 5분 정도 팩해주고 있어요. 조금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 라네즈 립밤 바를게요. 제시기가 원래 입고 있던 빨간색 옷이 있는데, 그게 저희 집 오기 전에 동생 집에 있을 때 입던 옷이거든요. 근데 옆구리 쪽에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그거 주문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오늘. 나중에 옷 귀여우면 보여드릴게요. 제식이는 검정색 옷, 뽀송이는 갈색 옷 입었습니다. 요거 가운도담 스킨 에센스입니다. 가을 겨울 쓰기 딱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 손이 좀잘 가요. 이거 아이솔브 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이라는 건데 이렇게 롤링하는 곳이 있어서 눈 옆에 이렇게 롤링해주면 돼요. 이 제품이 협찬 제품이고 이거 제가 받은 이유가 이렇게 눈 주변에 발라주면 요즘에 스마트폰 블루 스크린 아시죠, 여러분? 자외선 다음으로 강한 그런 빛이라서 눈도 안 좋아지고 눈가 주름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루테인이 블루 스크린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바르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발라주거나 낮에도 붓기 뺀다고 이렇게 롤링해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약간 기능성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솔브의 브랜드 자체가 이번에 새로 런칭이 됐고 눈 건강에 대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얼베리어 이거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디어클레어스 선크림 요거 바를게요. 이거 선크림 저 좋은 거 같아요. 이거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좋은데 톤업은 안 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르고 싶을 때딱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촉촉함이 더 차오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편집을 거의 다 했는데 내용이 너무 정리가 머릿속에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너무 깊숙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크서클도 가려줄게요.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스마트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과제의 주제가 SNS에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에뛰드 더블 래스팅 세럼 요거 쓸게요. SNS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감정적인 것들 말고도 실제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상에서의 문제점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이제 딱 SNS 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심리적인 요소이면서도 조금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떤 걸 의미할까 이렇게 봤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낄 때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느낄 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꼈을 때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게 정의가 되게 저한테 약간 와닿은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나 자격 등을 실제로 빼앗긴 건 아닌데,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실제로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잃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요. 지금 사회를 살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정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이다 하고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지만 SNS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서번호는 이거 베네피트 거 쓸게요. 요즘에 이거 뚜껑 닫기 귀찮아서 그냥 열어놓고 씁니다. 사실 SNS의 순기능? 우리들이 도움받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고 나도 좋은 데 가봐야지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경험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SNS 활동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었을 때 어디에 가고 싶다,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 할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보여주고 나도 보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SNS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막연하게 한 번씩은 부러움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잃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낮아지는 그런 생각 솔직히 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근데 SNS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라고 느끼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때 공통점은 내가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키가 좀 작다 보니까 키가 커서 옷에 핏이 예쁜 사람들, 내가 입으면 어울리지 않은 옷들을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사람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재밌게 하고 잘 노는 사람들, 바깥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잘 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신나게 잘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SNS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SN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결국에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SNS 말고 유튜브로 조금 넘어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많고,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진짜 말을 재밌게 하고, 편집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저런 걸 가지고 있구나, 로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또 내가 가진 걸 이렇게 맞추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이만큼 생각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렇게 낮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아, 나를 지키려면 계속 비교를 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질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장점을 지고 있지? 하는 그런 것들. 분명히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저의 어떤 부분이 취향과 맞아서, 구독을 해주시고,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하시잖아요. 조금 말은 조용조용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꽤나 솔직한 편이고, 막 외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말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비교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잘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모습, 인기 있는 이유를 배워야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오늘 요거 쓸게요. 웨이크메이크 피치 브라운. 요 컬러. 아바마트 브러쉬예요. 애교살도 살짝 그릴게요. 진짜 누가 뭐래도 가장 좋은 건 나의 자존감을
가득 가지고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면서 마이웨이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울감을 오랫동안 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빨리 포기도 조금 하고 나는 내 색깔을 가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조사하면서 이겼던 기사 같은 데서 올라와 있었던 건데 SNS에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최고의 순간일 뿐 일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요 컬러 피치색 요거 쓸게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영상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보기 좋고 나한테 부끄럽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재밌는 영상을 만들면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할수 있는 분들이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진짜 재밌게 영상 만들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부쩍 영상을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잘 못한 거 아니겠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할때 사실 나 지금 상대적 박탈감 느껴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감정은 아니잖아요. 대놓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스하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드는 내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이라인 오늘 클리오 거 쓸게요. 클리오 거 많은 분들이 왜 추천해 주시는지 알것 같아요. 역시 좋은 건 좋은 이유가 있네요. 오늘 페리페라 거 이거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 쓸게요. 부츠 갔다가 이거 테스트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샀는데, 이거 루나 이번에 새로 나온 리얼웨이 벨벳 립스틱 웜 텐저링 요거 바를게요. 이거 색깔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고통의 존재 화이팅! 우리끼리라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죠? 저한테 형광등 켜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블러셔는 요거 쓸게요. 홀리카홀리카 드라이 오렌지. 드라이 오렌지고 요거는 섀도우인데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길래 오늘은 이걸로 바를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머리 다듬어 주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옷이랑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게 됐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 나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최대한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다소 무거웠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해도 정답이 될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와 비슷하다면, 아, 저 사람도 저런 생각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